지문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립구조형 지문입니다. 글의 앞부분에 하나의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와 함께 상반되는 혹은 대조되는 또 다른 주장, 상황, 현상이 제시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글 전체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앞부분에 주장 1, 상황 1, 현상 1, 이러한 것들이 제시됩니다. 대조되는 A, B 두 가지가 제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하다? 글 전체가 무엇에 대한 상황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But, however,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주장, 상황, 현상과 반대되는 혹은 대조되는 주장 2, 상황 2, 현상 2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구체적인 이해 혹은 이유가 제시되고요. 마지막에 결론이 제시되는 그러한 유형의 지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구조형 지문은 수능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유형의 지문입니다. 어느 하나의 주장과 그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시될 때 많은 경우 대조적인 표현이 언급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but, however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but, however 이러한 표현을 보면 무조건 세모 표시를 해두세요. 이 외에도 instead of 이런 표현이 올 수도 있고요. 뭐뭐 대신에, 즉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의미가 감추어져 있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뭐, although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도 종종 대조를 나타내는 양상에서 쓰이곤 합니다. Challenge의 원래 뜻은 도전하다, 반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느한 주장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할때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립구조형 지문,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지문이기도 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유형의 지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문의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모의고사 고1 22번 문제입니다. Shopping for new gadget, clothes, or just random junk can turn into hobby in itself. 문장을 제일 처음 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하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쇼핑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Gazette, 기기라고 하는 뜻, 새로운 기기, 옷, 그리고 random junk, random이라고 하는 말은 무작위의 이런 뜻입니다. junk라고 하는 것은 대단치 않은 물건이죠. 즉, 별 대수롭지 않은 이런저런 것들 이 말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이런저런 것들을 쇼핑하는 것, 바로 그것이 turn into, become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 되다. hobby, 취미죠. in itself, 본질적으로, 즉그 자체로. 자, 문장 정리해서 보시면 새로운 기기, 옷, 그리고 이런저런 대수롭지 않은 것들, 물건들, 그런 것들을 쇼핑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일종의 취미가 될 수도 있다. You'll be the rather save your money. Try finding pleasure in creating things rather than buying things. 만일 당신이 당신의 돈을 절약하고 싶으면 would rather 뭐하고 싶다? 절약하고 싶다면 in ing가 나와 있습니다. in ing는 뭐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creating things 이런저런 물건을 만드는 것 창조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해라.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누가 신경 써야 됩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buying things,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자, 이제 보세요. 두 개의 표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쇼핑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이것은 buying things, 물건을 구매하는 것. 바로 이거죠. 그런 다음에 rather than 나와 있어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ut이나 however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rather than이 나오게 되면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시다, 즉 뭐뭐시 아니라 뭐뭐시다, 대조적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reating things 이것과 buying things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시다, buying things라기보다는 creating things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creating things,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We get the same kind of satisfaction from making things that we do from buying things. 문장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The same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동일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we do from buying things, 물건을 구매하는 것, 다시 또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do 하는 것, 대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get satisfaction, 이것의 대동사가 되는 거죠. 만족감을 얻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만족감을 얻는다. 어디에서?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렇다면 creating things, buying things, 여기에서는 making things, 그리고 buying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은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과 뭔가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If you do something you are proud of or like something you enjoy, you will now got a new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happy. 만일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것을 그린다면, 당신이 즐기는 어떤 것을 쓴다면, 당신은 바로 그때 got a new thing, 새로운 것을 얻는다. 어디에서?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 대세선행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명사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이와 같은 구조에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로 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바로 new things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 그때 갖게 된다. 이 문장에서 draw something 혹은 write something, 이것은 어떤 표현과 연결됩니까? 바로 creating things 혹은 making things,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 그 다음 문장 보시면 Buying a new gazette might give you a similar rush, but it's also probably more temporary.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도 있다? 유사한 rush, 돌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죠. 즉, 여기서는 어떤 흥분감 말입니다. 유사한 흥분감을 당신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또한 훨씬 더 temporary하다, 일시적이다. 여기서 buying a new gazette, 이것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buying things 혹은 shopping하는 것, 이것과 상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temporary한 것. 그런데 그 상반되는 뭔가를 만드는 것, 창조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Of course, 물론 our recommendation can cost money too.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비용이 들 수도 있다. However, 비용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When you can't spend money, 당신이 돈을 쓸 수 없을 때, you can always learn more about your craft online. 당신은 온라인으로 당신의 공예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혹은 practice 할 수도 있다. 연습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 With what you already have. 이미 당신이 가진 것으로 연습할 수도 있다. Even if you end up spending money, making things yourself. 자, 이 문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end up이라고 하는 표현 조심하세요. end up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러한 뜻입니다. 당신은 결국 뭐뭐 하는데 돈을 소비하게 된다. 못하는데 making things yourself. 당신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데 당신이 결국 돈을 쓴다 하더라도 even if though의 의미입니다. You are at least building a skill rather than a collection of stuff that's quickly decreasing in value. 어떠어떠한 것 대신에 rather than 나와 있습니다. collection of stuffs. 이런저런 물건의 수집. 어떤 물건입니까? quickly decreasing in value. 가치가 금세 감소하는 이런저런 물건의 수집보다는 at least,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적어도 당신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 셈이 된다. 문장 전체를 보세요. 대립구조죠. 무엇과 무엇이 대립되고 있습니까? 쇼핑하는 것, 크레이딩하는 것, 그리고 buying things라고 하는 것은 쇼핑하는 것, buying things, 쇼핑, 이런 것들의 특징은 temporary한 것, 그리고 금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creating things, 즉 making things 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은 쇼핑하는 것, 이것과 크레이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되고요. 크레이딩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것의 특징, 크레이딩하는 것의 특징 바로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보시면 Misconception about gadget collecting as a hobby. 취미로서 기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오해, Misconception, 오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Why creating things is better than shopping. 이런저런 것들 creating 하는 것, 만드는 것이 쇼핑하는 것보다 왜 더 좋은가?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negative effects of expensive hobbies. 돈이 많은 드는 취미, 바로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 결과, 영향. 네 번째 보시면 wise to purchase clothing wisely. 현명하게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shopping clothes as a hobby. 취미로서 옷을 구매하는 것, 쇼핑하는 것.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대립되고 있죠? 크레이딩하는 것, 그리고 쇼핑하는 것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이딩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쉽게 우리가 정답할 수 있겠죠? 대립구조 영집은 또 다른 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의 30번 문제입니다.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Our catch is biased to the fine art. Bias, 명사로는 편견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동사로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Fine art, 순수 예술을 말하죠. 우리의 문화는 순수 예술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즉, 이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Those creative products that have no function other than pleasure.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Those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냐면은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그런 창의적인 산물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어떠어떠한 그런 창의적인 산물 어떤 have no function other than pleasure. other than, 뭐뭐 이외의 다른, 즉, 즐거움, 그 이외의 다른 어떠한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창의적인 산물인 fine art, 순수 예술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other than,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급을 쓰지 않는 비교급은 rather, oth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ather than은 무엇보다는 차라리 무엇, other than 무엇과 다른 혹은 무엇 외의 다른 무엇. 너는 쓰게 되면 부정 개념이죠. 무엇과 다른 무엇이 아닌, 즉 다름 아닌 무엇,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볼까요? I'll resign rather than accept him as a partner. 나는 그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만두고 말겠다. The result was quite other than we had expected.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The gentleman was none other than the president. 그 신사는 대통령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즉, 바로 대통령이었다. Rather than, other than 느낌 가질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Collapsed object, a less body. Collapsed object, 공예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예품은 가치가 덜하다. 왜냐하면 they serve an everyday function. 그것들은 일상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they are not purely creative. 그것들은 순수하게 창의적이지 못하다. 여기까지 봤을 때 두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예술, 그리고 공예품. 그런데 순수 예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한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직 즐거움을 주는 것,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죠. 공예품의 특징은 function, 기능적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But, 세모 표시해두면 됩니다. This division is culturally and historically relative. Division, 나누는 것을 말하죠. 분할입니다. 순수 예술과 공예품으로 나누는 것, 분할하는 것, 이것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Much the contemporary art began as some sort of craft. Contemporary, 현대의, 당대의 이런 말이죠. Art, 고급 예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의 고급 예술은 무엇으로 시작하였다. Some sort of craft. 어떤 유형의 craft로 시작되었다. 공예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art, 무엇을 나타냅니까? High art, 그렇죠. 바로 fine art를 나타내는 거죠. 순수 예술을 나타냅니다. The composition and the performance of what we now call classical music began as a form of craft music satisfying required functions in the Catholic mass or the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of royal patrons. 문장 보시면 composition, 구성이라고 하는 뜻, 장문이라고 하는 뜻, 이런 뜻이 있죠. 또 여기서는 음악이니까 음악을 구성하는 것, 작곡을 의미합니다. 퍼포먼스는 공연을 말하는 거죠. 연주죠. Classical music, 고전음악입니다. 다음에 what we call, 소위 이른바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작곡과 공연은 as 뭐뭐로서 뭐뭐로서 a form of라고 하는 표현은 a kind of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공예 음악으로서 시작되었다. 어떤 공예 음악입니까? satisfying,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satisfy. 무엇을 충족시킵니까? required functions in the Catholic mass. 가톨릭의 미사에 있어서 필요되는 기능. 자, 그런데 required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required, 동사가 아니죠? 과거분사입니다. 분사의 위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It was an exciting game. 분사가 명사 앞에 위치했죠? There is a recently built building. 저것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다. 기본적으로 분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보어, 목적어, 부사구 이런
분사의 수식어가 있을 때 분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문장 보세요.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s.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들은 fill the air with the music. 허공을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I'm a poet, admired by young people, admired. 무엇을 수식하죠? poet, 시인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나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시인을 만났다. 그리고 분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도 대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Only those invited were permitted to the party.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파티에 들어갈 수 있었다. Most of the people invited to the reception were very old. Invited, most of the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구치 수식입니다.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았다. 그럼 이 문장 보세요. Satisfying required function in the Catholic Mass. 자연스럽지 않죠? Required의 위치. Satisfying function required.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예 음악. 어떤 기능입니까? 가톨릭 미사에서 요구되는 기능들. 이제 문장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required는 function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Or the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특정한 entertainment, 오락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오락적 욕구, 누구의? Royal patron, patron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를 말하죠. 왕실의 후원자들의 특별한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공예 음악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needs, 바로 satisfying의 목적어가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건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바로 공예 음악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실락이라고 얘기하죠. Chamber music. Chamber란 말의 원래의 뜻은 작은 공간, 방 이런 말. Chamber music, 실락이라고 얘기하죠. 실락은 실제로는 무엇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To be performed in chambers. 실내에서, 즉 방에서 연주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Small intimate rooms. 작은 치밀한 공간.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Chamber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Often as background music. 종종 배경음악으로서. Really 한번 보세요. 부사죠? 비동사였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부사는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문법을 비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영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학생들을 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룰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The dance is composed by famous composers from Bach to Chopin. Originally did indeed accompany dancing. 두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 실내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라 그랬어요? 일정의 공예 음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른바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예 음악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예, 실내악. 두 번째, dance is 무도곡이라고 얘기하죠. 무도곡, 누가 작곡한 겁니까? 유명한 작곡가들. 바흐에서부터 쇼팽에 이르는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무도곡들은 동사 찾아줘야죠. composed.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did accompany. 무엇을 동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did가 쓰였습니다. 동사를 강조합니다. 실로 무엇을 동반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did 시제가 과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면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did는 동사를 강조하는 did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accompany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동반했어요? 춤을 동반했어요. 즉 이것도
일종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트 뮤직 이것의 예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with the context and the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 gone well listen to these verbs as fine up. 자, 이 문장 보세요. with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예, 이만큼이에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작곡되었다. 그것들이 작곡된 맥락과 기능들이 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PP입니다. 비건 보세요. 비건은 사람이나 사물이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 말인데요.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요. 없어져버린 상태, 사라져버린 상태,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에 부대상을 나타내는 with가 뭐뭐 인체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유로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것들이 작곡된 맥락과 기능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후 개념을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무엇으로써 요거 주관식으로 낼 수 있겠죠? 요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쓰겠어요? 그렇죠. 바로 fine arts. 요걸 우리가 쓰게 되겠죠. 우리는 순수 예술로서 이러한 작품들을 듣는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Clubbed object are less worthy. 공예품은 가치가 덜하다. Because they serve an everyday function, they are not purely blank. 그것들이 everyday function, 일상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순수히 무엇뭐하지 못하다. 이 글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fine art, 순수예술, 그리고 공예품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순수예술의 특징은 바로 creative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것에 역할을 합니다. 공예품의 특징은 바로 function, 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품은 가치가 덜하죠. 왜?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A 부분에서는 creative,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것이 적절하겠죠. B 부분 보겠습니다.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a one-in-a-call called classical music began as a form of clubbed music blank required functions in the Catholic mass or the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of royal patrons. 오늘날 우리가 소위 고전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작곡과 그리고 공연은 무엇으로서 시작되었다? 무엇으로서? 일종의 공의의 음악으로 시작되었다. 공의 음악의 특징은 바로 function에 있는 거죠. 그래서 캐드릭 미사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리고 왕실 후원자의 특별한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B번에서 ignoring,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satisfying, satisfy,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바로 satisfying, 바로 이것이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C번 빈칸 보겠습니다. But today, with the context and the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 blank, we listen to these words as fine art. 하지만 오늘날, 그것들이 작곡된 맥락, 상황, 그리고 기능들이 어떻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작품들을 순수 예술로 듣는다. 여기에 언급된 맥락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전음악이 뭐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공예 음악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락과 기능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순수 예술로 듣는다. 그렇다면 그렇죠. 바로 gone,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러한 뜻이죠. 참고로 미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동작이 아닙니다. 동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다 사라져버린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 creative, satisfying, gone. 1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7월 모의고사 고3 28번 문제에서 대립구조형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idea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a special state, unit, the powers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the effects of belief in a form of injury, unlocked potential. 문장이 깁니다. 문장이 길 때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연결시켜라. 문장의 주어는 the idea. 어떠한 생각은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reflect입니다. 무엇을 반영하다. 그리고 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여기서 이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절을 말합니다. 동격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hypnosis, 최면술이라고 하는 말이죠. 최면술이 다음에 붓이 나와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어디에 위치시키다. 붓이나 place가 나오면 장소 부사구를 찾아라. 두뇌를 특별한 상태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최면이 두뇌를 특별한 상태에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떠한 믿음을 반영한다. 어떠한 상태 in which the powers of memory 기억의 힘이 극적으로 즉 상당히 평소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특별한 상태로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엇에 대한 믿음? A form of 일종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A form of 일종의 무엇에 대한 믿음? Lock이라고 하는 것은 잠그다라고 하는 말이죠. Unlock은 잠긴 것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Potential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즉 손쉽게 열리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장을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마다 이것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 어떠한 것, 핵심적인 것은 손쉽게 열리는 잠재력. 그 다음 문장 보세요. But it is false.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즉 앞에서 언급된 것이 옳지 못하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주장이 나오고요.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대조적인 표현은 both 그리고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장 1과 상반되는 대조되는 주장 2가 제시됩니다. People under hypnosis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a normal state.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Under hypnosis, 최면에 걸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generate, 생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normal state, 보통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다 더 많은 기억들을 생성해낸다.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Recollection, 기억을 해내는 것, 회상해내는 것, 즉 기억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다음에 as 원급으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 것만큼이나 그릇되기도 하다,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Hypnosis leads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but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 Come up with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생각해내다, 무엇을 제안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댐은 최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최면은 최면에 걸린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생각나게 이끈다. 하지만 not necessarily 부정부정이죠. 반드시 무엇하는 것은 아니다. More accurate information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앞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어떤 측면에서의 사실입니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이다. False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 False라고 하는 것은
not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In fact,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s in the power of hypnosis that leads them to recall more things. 이때 강조형법 구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지도 모른다.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언급된 최면의 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과 상통합니까? 바로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것과 상통하고요. 보다 많은 정보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 되겠죠. If people believe that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만일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서 보다 나은 기억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더 열심히 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When hypnotized, 최면에 걸렸을 때 보다 많은 기억을 retrieve, 복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구하려고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Unfortunately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 말이죠. 앞에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즉, but 혹은 however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There's no way to know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d people retrieve are true or not. 왜도 이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unfortunately 하다. 왜도 이해? Memories. 왜도 이해의 종속절의 주절은 memories.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복구해내는 기억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Of course,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But if you knew that, then we'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 부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hen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절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n이 나오면 아, 이때부터 주절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n the first place, 제일 먼저 최면술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바로 hypnosis, 최면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면술의 어떤 측면?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more information, 보다 많은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쌍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왜? 사람들이 기억해내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re information, accurate information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지문입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빈칸 부분 보세요. In fact, 사실은 실제로는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s in the power of hypnosis that leads them to blank. 그들, 즉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뭐뭐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른다. 무엇에 대한 믿음? 바로 최면술의 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최면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렇죠. More information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왜? 그것들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more information과 연관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 그렇죠. recall more things. 보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정답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립구조형 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